안녕하세요. 오늘은 뽀로로와 루피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음료수병 두 개, 지점토, 밀대, 그리고 뭐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이런 도구 하나 있으면 좋아요. 글루건 있으면 좋고요. 물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문방구에 가시면 이런 폼폼 팔아요. 폼폼 얼굴 부분을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편해요? 그냥 이렇게 눌러놓으면 돼요. 폼폼이 없으면 지점도 동그랗게 말아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했던 대로 호일을 말아서 올리셔도 돼요. 지점토를 밀어서 몸통을 만들게요. 지점토는 정말 쉬워요. 아이들한테 밀가루 놀이 이런 거 치우기 힘들잖아요. 지점토 하세요. 지점토 종이로 만들어서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붙이는 거, 수정하는 거 너무 편해요. 이렇게 말아주세요. 몸통 쉽죠? 그냥 뭐 대충 씌워주세요. 지점토는 그냥 이렇게 붙이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거든요. 과감하게 하세요. 어차피 지점토는 잘못되면 그냥 수정하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가지고 놀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서 지점토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엔 지점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손놀이 시킬 때 지점토 많이 해줬어요. 이쪽이나 이쪽, 어느 쪽을 얼굴 쪽으로 할 건지를 미리 생각하고서 하는 게 좋아요. 그쪽 부분이 좀 더 매끄럽고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도 그냥 붙이셔도 되고 밀어서 하면 훨씬 더 편해요. 물 묻히면 조금 더 잘 붙고요. 자, 대충 이게 얼굴 쪽이에요. 배 쪽을 조금 더 붙여줄게요. 작은 방울로 뽀로로 얼굴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안 예뻐서 다시 큰 방울로 할게요. 얼굴이 좀 크니까 훨씬 낫네요. 머플러도 좀 큰 걸로 매줄게요. 헬멧을 씌워볼게요. 뽀로로 같은가요? 루피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좀 빵빵하게 만들어주세요. 커서 코로 손바닥에 놓고 반달 모양으로 눌러주세요. 리본을 달아줄게요. 가운데를 묶어주세요. 자연스러운 리본이 되었죠? 귀여운 앞니도 붙여줄까요? 옷을 입혀야겠죠? 칠해볼게요. 저는 루피가 곰돌인 줄 알았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수달이라고 합니다.
아크릴 칼라는 유화처럼 다 마른 위에 더 씌울 수가 있어요. 치마는 좀 더 진한 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번에는 뽀로로를 칠해볼까요? 파란색 바지를 칠해볼게요. 큰 붓으로 쓱싹쓱싹. 아이들 보고 칠하라고 해도 아마 좋아할걸요. 이렇게 넓은 부분은 아이들이 칠하게 해두고 가족들이 살짝 도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노란색 모자 만들어 놓고 보니 이 윗부분에 핏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란색을 먼저 칠해놨고요. 노란 머플러도 칠해줄게요. 펭귄하면 흰색과 진한 군청색 그리고 노란 잎.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뽀로로와 루피입니다.